성시경이 아내와 주로 집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최강 장면을 부러워했다. 3월 5일 방송된 MBC 볼빨간 신선놀음에서는 동방신기 최강 장민이 스페셜 신선으로 출연했다. 김종국은 최강 장민에게 아내와 데이트할 때 자주 가던 맛집이 있냐고 물었다. 최강 장민은 코로나19 터질 때부터 여러모로 민감해서 집 밖을 잘 안 나갔다고 말했다. 이에 김종국, 서장훈은 그래서 요리를 배운 거 아니냐고 의심했다. 성시경은 요리는 다 돼 있는데라고 씁쓸해했다. 서장훈은 요리를 좀 더 해봐라고 위로했고 하하와 최강 장민은 성시경 주변에 이성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. 김종국은 내 주위에 너 좋다는 애들 많다라고 말해 성시경의 기대를 높였다. 그러나 김종국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주지라고 장난을 쳤고 성시경은 차오르는 배신감에 김종국을 노려보며 웃음을 유발했다. 무단 전재 앤드 재배포 금지.